저는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귀걸이 바꿨어요. 이쪽 트라버스는 이렇게 흔들리는 하트 귀걸이로 바꿨고요. 반대쪽은 진짜 볼을 7년? 7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짝이는 볼을 했습니다. 여기 원래 링이 있었는데 샤워하다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예쁜 걸로 바꿨습니다. 완전 예쁘지 않나요? 장도 봐야 되는데 지금 계란도 없고 샤워 그 온수기 건전지도 없고 이래서 사러 나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짠! 이번에 서울 올라갔을 때이 원피스를 샀습니다. 굉장히 짧아가지고 검정색 바지를 안에 속바지 말고 그냥 바지를 입고 입으려고 샀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최근에 산이 부츠랑 매치하려고 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일단 계속 살이 찌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미 평소보다 캐나다에서 쪘는데 거기서 더 쪄가지고 6kg가량 더 쪘어요. 찐 몸무게에서 6kg가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고 앞자리도 바뀌어버렸어요. 몸무게 조절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쇼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들이 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맛도 있고 제주도 마트에서는 그런 맛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격리했을 때 불닭 닭가슴살을 먹은 적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땐 다이어트 하려고 시킨 건 아니었고 궁금해가지고 시켜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비싸네. 맛있으니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이 늦게 온다고 하니까 일단 시켜놓고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합니다. 요건데 이게 바디나인의 닭가슴살 어디까지 먹어봤니? 불닭맛 이거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른 것도 뭐 인도 커리 맛, 허브 맛, 스파이시 토마토 맛, 까르보나라 맛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가 뭐 인도 커리도 한번 시켜보고 까르보나라도 시켜보고 이렇게 세 개를 더 시켜보려고 합니다. 아자 아자 다이어트 화이팅! 너무 자주 입어서 이렇게 보풀이 났지만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수면 레깅스를 입고 잘 거예요. 오늘 걷기 운동 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종아리가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오늘도 또 금냉 샌드를 사왔습니다. 약간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현무암 샌드가 품절이어서 크라와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잖아. 여러분, 제가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 우유랑 비피더스? 아, 비피더스였나? 뭐, 여튼 그런 걸 샀거든요. 유튜브에 이렇게 되게 많은 그릭 요거트 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면보도 사고 이거 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 실패 안 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밥통은 놀랍게도 딱 보온이랑 취사밖에 없거든요. 코드를 꽂으면 보온이 바로 열리고 멈추는 것도 없어요. 지금 2시간 반이 지났고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0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번 볼게요. 아주 탱탱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벌써 유청이 똑똑 떨어져. 벌써 이렇게 유청이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한 켠에 이렇게 뒀습니다. 안녕. 10시간 후에 봐. 아침은 늘 이렇게 먹거든요. 여기에 국까지 있는데 오늘은 고기 산 적이 있어가지고 국은 안 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진미채, 오말랭이, 딱지 볶음이었나? 그런 거고 깻잎, 멸치 볶음, 그 다음에 산적, 김, 계란 후라이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아니 지금 몇 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찼어요.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 진짜 꾸덕해지고 있어. 엄청 막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대박이잖아. 이거는 저번에 제주도에서 만난 언니가 준 구자 당근이거든요. 구자가 되게 당근으로 유명해가지고 당근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깼다고 이걸 줘서 이걸 손질을 해서 냉동고에 넣으려고 합니다. 당근 썰다가 손가락을 베버렸어요. 유청이 이만큼이나 더 넣었어요. 아까도 더 넣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오! 와! 진짜 대박 꾸덕해. 완전 꾸덕 그 자체예요. 저의 첫 그릭 요거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꾸덕 그 자체예요. 짠! 진짜 꾸덕하고 아까 사실 맛은 중간중간에 주걱에 붙어있는 거 먹어봐서 맛은 진짜 요거트 맛있는 맛. 너무 맛있어요. 저는 요거트의 그 시큼하고 고소하고 그런 맛을 원래 좋아해서 센 그릭 맛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맛이 나요. 진짜 미쳤다. 저희 집 밥솥이 성능이 되게 안 좋아서 실패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실패하지 않고 만들었고 저는 보온을 2시간 반 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한 9시간? 10시간 후에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두부 같은? 푸딩 같은 질감이었어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이거 밴드 완전 강추드려요. 케어리브라고 뒤꿈치에 했을 땐 솔직히 이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손가락에다가 밴드를 붙이면 진짜 안 떨어지고 찰떡같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드려요. 바지를 한번 키워보려고 바지 씨앗을 샀습니다.
이렇게 키친타월에다가 물을 묻혀서 씨앗을 줬습니다.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는 그래놀라, 이거 식빵팬이랑, 얘는 물티슈고 등산화입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갑자기 눈이 제가 주문한 닭가슴살이 왔습니다. 짠! 이건 뭐지? 닭가슴살입니다. 이거는 인도 커리 맛, 불닭 맛, 까르보나라 맛이에요. 짜잔! 이렇게 인도 커리, 불닭, 까르보나라 순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아! 뿌듯해! 이거랑 이거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4개씩만 시켜봤고 불닭만 엄청 많이 시켜놨습니다. 유부 초밥입니다. 맛있겠다. 이거 제가 키운 귤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썩어서 얘를 거름으로 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꽃이 뭔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거름을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 가방 안에 있는 이제 템인데 요거랑 요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완전 꿀템이에요. 베럴젠 세이프 모먼트 인 포켓 세니타이저. 이게 엄청 얇아가지고 가방, 작은 가방에도 들어가는 세니타이저인데 또 좋은 이유가 바르는 세니타이저가 아니라 이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뿌려서 하면 돼가지고 너무 좋고, 일단 자몽향이 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 자몽향이 너무 진하고 좋아서 저는 세니타이저 하는 것 같지 않고 약간 바디스프레이 뿌리는 것 같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손이 좀 잘 타서 핸드크림을 좀 바르고 있거든요. 이 허스텔러 리틀 드롭스 라이트 핸드, 이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약간 핸드크림이라기보다는 약간 세럼 제형이에요. 가볍게 바르기 좋아서 크림보다 묵직하지 않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항상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식물 킬러인 거 아시죠? 근데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새 잎이 자랐습니다. 여기는 되게 진한 녹색인데 여기는 밝은 녹색이에요. 뿌듯탱! 점심으로 그릭 요거트를 먹으려고요. 완성! 제가 체리도 넣어보고 망고도 넣어봤는데 그냥 블루베리랑 딸기랑 그래놀라가 제일 잘 어울리는 제 최애 조합이에요. 오늘은 닭가슴살을 먹을 거예요. 불닭맛. 이렇게 닭을 해동을 했고 저는 배추랑 싸서 먹으려고 합니다.
만화책에서 본 노른자를 간장에 약간 절이는 그런 걸 봐가지고 그 날달걀밥 먹을 때 먹은 맛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노른자가 두 개가 터져버려가지고 어이가 없어요 지금. 원래는 세 개의 노른자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 노른자가 잠길 정도로 간장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랩에 씌워서 냉장고에 하루 동안 두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만든 통밀빵이랑 계란, 배추, 아보카도, 토마토 이렇게 얹었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하루보다 조금 더 간장에 숙성시킨 노른자입니다. 짜잔! 그리고 버터도 준비했어요. 여기 위에 버터를 올리고 계란 노른자를 짠! 완성! 이거 빼면 진짜 와 진짜 너무 무거워서 안 빠져. 첫 크릭. 목이 왜 이래.